잠실 주제도 라이프 생명을 다루고 있는데 부우작품 같은 경우에는 팀랩이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인 신작이고요. 지금 8K 모니터로 구현이 되고 있어요. 삼성 TV를 세로로 세운 모습인데 굉장히 선명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1시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 계절을 표현하고 있는데 팀랩 자체의 작품들이 보통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래서 관람자가 만지면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인터랙션은 따로 없는 작품이고 그래서 눈으로만 관람하는 동물들이 원래 꽃을 형상한 상태로 태어났다가 그 사람이 만지면 그게 울기도 하고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계속 만지면 흩날려져서 없어져버려요. 지금 모방이 지금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있어야지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 작품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꽃들로 인해서 동물들이 형상화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6가지의 동물들이 태어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거든요. 그리고 이 꽃잎들도 총 12가지의 꽃들로 만들어졌다가 또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녹화된 영상을 트는 게 아니라서 작품이 사람이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끝이죠. 마법사가 된 기분이에요. 만지셨네요. 제가 아까 만져서 저런 식으로 옆에 꽃잎도 흩날린 거예요. 저 로판 소설 주인공 된 기분인데요. 여기 사슬을 표현하는 방인데 지금 여기에는 나비랑 뱀, 도마, 뱀, 악어 같은 이런 동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를 도마뱀이 잡아먹고 뭐 개구리를 나비가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개체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상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네. 지금은 꽃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는 게 나비거든요. 얘는 뱀 같은 애. 악어만 밟으면 악어만 이렇게 흩날려져가지고 이런 애들은 그냥 도망만 밟거든요. 어머! 저 지금 방금 개구리가 나비를 잡아버렸거든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흩어져서 죽어버려요. 아, 가지마. 가지마. 제 존재 자체가 무슨 컴퓨터 같아요. 아, 뭔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생태계라는 컴퓨터에 들어온 바이러스 같아. 뱀이 이제 먹나 봐요. 바이바이. 우와. 저 설명을 하다가 처음 보는 꽃들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운전이 정말 완전히 다 달라가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겠네요. 매번 다른. 한 시간 정도는 보셔야 되니까. 우와. 지층, 단층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몇십 년 후에는 저 흙 알갱이가 될 하찮은 인간. 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작품 안내를 해드리면 이 공간은 사실 인터랙션은 없는 작품이에요. 지금 이렇게 따라서 들어가실 텐데. 네. 동선 모양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하루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날기 위해서 구현을 했다고 하고 사실 일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는 만들지 않아서 한국이 그 동선이 처음이라서 아 진짜 그렇네요.
너무 멋있다. 제가 모세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모세가 된 기분이에요. 다 갈라버려. 네. 또 다른 꽃이 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와. 또 다르고. 와. 12가지 꽃이 계속 폈다가 지고. 이거 전시 영상을 담으려는 사람은 그럼 하루 종일 있어요. 진짜 8시간 정도 있어야지 온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는다고. 아, 와, 너무 멋있다. 아, 이러니까 애들이 가라고 그랬구나. 팀 랩이 너네 한국에 있다고, 아까 한국 왔다고. 제가 꽃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지금 제가 흔들리거나 쓰러져버려요. 반응을 하는 거. 이렇게 금지기를. 아, 미안해. 대신 내가 향수 만들어줄게. 향수로 만들어줄게. 아이, 미안해. 엄청 그리고 고맙기도 하네요. 와. 어르신들은 정말 그래서 괜히 눈물 나고 슬프네 막 이러시고. 아, 또 음악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정말 인생이 짧고 꽃처럼 한순간 그냥 폈다가 지는 거니까 펴있는 동안 향기롭게 살아야겠어요. 팀랩 전시 와서 인생을 논하네요. 그래서 또 그런 시각으로 연륜 있으신 분들이 보니까 또 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방이 제일 넉넉히 보게 됐긴 했었어요. 저도. 워낙 공간이 좀 제일 크기도 하고 큰 꽃들이잖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음악도 뭔가 황혼의 그런 네, 해질녘의 음악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그 갈색 같은 것들도 원래 사실 팀랩이 쓰는 색깔은 아니 아~ 네, 이번 전시 하려고 본인에게 좀 흙 색깔을 찾다가 이렇게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색이 너무 자연스럽네요. 네. 그 왜 우리나라 민화나 이런 그림에서 맞아요. 많이 볼 수 있는 흙빛? 우리도 다 이렇게 피고 지는 하찮은 인간이네요. 되게 숙연해지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면은 저도 촬영하다가 같이 너무 바라 아, 단방 가시죠. 근데 또 펴요. 네. 저도 아직 그 계속 행사 때문에만 오고 관람하러 못 와가지고 한번 오면 이제 저는 계속 돌아야 되니까 나중에 오면은 좀 그냥 좀 넉넉히 좀 보고 싶어요. 저랑 넉넉히 봐요. 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꽃이 궁금하네요. 근데 이럴 땐 정말 이런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내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그쵸. 예. 네.
아유, 이렇게 젊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깊은 생각을 기특하셔라. 아까 보셨던 나팔꽃이 7월을 대표하는 꽃이고 7월이고 8월 해바라기. 7월에는 저는 장미 좋아해요. 장미가 없어요. 네. 오, 그러면 1월부터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아, 네. 1월이 국결 국화피고 2월이 금나와 금나나 멋있겠다. 네. 3월 3월이 뭐예요? 3월이 유채꽃. 아, 유채꽃도 멋있겠네요. 5월이 제비꽃. 6월이 금나와 방금 저희가 봤던 나팔꽃. 7월이 나팔꽃. 8월이 해바라기. 사실 범부처라는 꽃이 뭔지 몰랐는데 그러게요. 피어난 꽃이 작가들이 선정한 꽃이라고 아 해바라기 밭에 왔어요. 해바라기 밭에 가본 적이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가보고 싶네요. 이럴 때 또 반고흐 막 노란색. 근데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보니까 정말로 가상현실이 이제는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가상현실 안에서 막 연애하고 학교 다니고 원하는 막 집도 사고 막 일도 하고.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사실은 그냥 예술 작품을 관람자가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통하는 느낌이 앞으로 예술 작품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냥 사람들이 그런 더 관심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맞아요. 요즘에 또 시선 시각적으로 되게 사람을 끌어야 되거든요. 진짜. 정말. 가상현실 되게 심해지면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안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아, 네. 혹독하고 되게 힘든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와, 근데 이렇게까지 멋있다. 전 원래도 조그만 사람이지만 진짜 무슨 거인국에 네. 네, 꽃밭에 숨어든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있다. 진짜 한 1000년은 살아야 되는데. 좀 살면서. 진짜. 예.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영원한 건 없으니까. 아니, 입체감이, 와,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게. 근데 진짜 혼자서 이거 보면 진짜 울컥할 것 같아. 맞아. 예. 주세요. 이게 되게 5분 단위라고 하는데도 5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네. 와, 너무 예쁘다. 여기는 되게 잔잔한데 압도감 있는 느낌.
2020년에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나는 2020년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색이 붉으니까 전 10월생이에요. 아, 10월생이시구나. 생일 축하드려요. 그러게요. 이제 11월이 근데 진짜 멋있다. 저는 이 꽃이 필 때가 너무 장엄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맨드라미. 와. 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도 꽃 이름을 잘 모르겠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촉감, 저 맨드라미 표면에 이 까칠스러운 그런 것까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저는 맨드라미 아름답다는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맨드라미 인류가 아니라서.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게 지금 광학인가? 그래가지고. 어쩐지. 제가 이것 때문에 갤럭시로. 어쩐지. 네, 봤어요. 보통 이렇게 잘, 이런 것도 처음 봤어. 그쵸. 너무 멋있다. 그쵸. 사실 꽃들이 또 색채가 되게 다양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다 어두운 본질적으로 꽃 컬러 잡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 저는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구현하는 기술이 도대체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현존하는 정말 모든 학문의 총체적 결합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것 같아요. 예, 다 이해해야 되니까 수학자가 하는 말도 이해해야 되지, 건축가가 하는 말도 이해해야 되지. 제너럴리스트. 얇게 얕게 여러 가지를 아는. 아, 너무 예쁘다. 하기, 홍하기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기 나비들도 붉은 나비가 됐어요. 붉은 네. 나비도 처음 봐요. 열 번째 인생이 갔어요. 인생 11회차를. 아, 이게 11회차였죠. 예. 인생 12회차, 마지막. 그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삶에 뿌리는 삶이 있고, 그러니까 씨를 심는, 씨를 뿌리는 삶이 있고, 거두는 삶이 있고, 뭐, 키우는 삶이 있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계절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가지일 거예요. 인생이 봄. 그래서 뿌리는 게 있고, 여름. 하나는 메마르는 자원이죠. 네. 여름 힘들게 이제 노동하고 땀 흘리는, 그리고 이제 가을에 인생이 수확을 하는, 그리고 이제 겨울의 인생이 이제 그게 뭔가, 네, 다음을 위한 뭔가 기다림이고, 마지막 12월은 누가 등장할지. 무슨 콘서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게스트. 네. 천남성이라는 꽃 아세요? 아니요. 천영성? 백합과의 꽃인가 봐요. 약간 그 얼굴은 코끼리를 닮은 코브라의 형태의. 내 삶은 몇 월쯤일까? 이 빨간 거 있죠? 네. 열매더라고요. 아. 천남성 꽃의 열매? 천남성. 이렇게 피어날 때는 또 초록색이었다가 또 빨개지고. 아. 지금 방금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 꽃 모양보다 이 열매의 모양이 더 많더라고, 소치한 이미지에는. 모두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열매도 지네. 그러게요.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을.
장엄하다. 꽃이 다 지고 다 열매가 되었어요. 나의 삶이 누군가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거의 무슨 무릉도원 수준인데요? 이 공간은 아까 저희 1번 작품 기억하세요? 1번? 네. 그 작품에서 좀 연장되는 부분인데 양쪽에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연속되는 생각이 웬일. 어, 너무 멋있다. 이래서 팀랩 이랬구나. 사실 여기도 사실 인터랙션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지면 꽃잎이 살짝 흔들리면서 떨어져요. 아. 또 여기도 12가지 꽃들이 피고 지고 또 반복하는 그런 상황. 지금은 겨울 같네요. 눈. 어, 그렇네요. 눈이 쌓여 있어요. 겨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월의 꽃이 국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얘네가 국화를 했네요. 뭔가 이번 생이 끝나도 생이 계속된 것 같은? 끝나죠. 네. 끝나는 게 아닌? 여긴 심지어 향이 나요. 네. 네. 여기는 꽃들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다른 향들이. 오! 굉장히 섬세하죠? 일단 여기 손 한번 대보시겠어요? 여기요?
장미의 향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해. 사람이 많지만 그리고 실장님 앉아서 꽃이 피어났고요. 어머 밑에도 보시면 장미장이 꽃이 피어났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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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달라지고 그 공간에서 꽃이 피어났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됐나봐요 자연에.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 방에 많아지면 온통 꽃으로 가. 아 우와 너무 멋있다. 오 이 방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오 대박. 그리고 우와 꽃들이 계속 변해. 아 그리고 장미향도 그런 향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장미 말고 그냥 진짜 길가에 피는 네. 그런 찔레꽃 그런 장미 향이어서 어머 대박 대박 기적의 현장을 보는 좋겠다고 하니까 작가들이 다 벽에 달라붙어서 꽃 피워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작가님들도 만들고 너무 좋으셨나 보다. 네. 그래서 아 꽃을 원하세요? 그러더니 막 다 꽃을 원하세요? 원하신다면 파닥파닥. 아 너무 멋있다. 그 포토그래퍼님들도 너무 예쁘다고 다른 꽃 하나 덧짚고 싶다. 오. 또 다시 파닥파닥. 와 너무 멋있다. 빨간꽃이 가고 노란꽃도 무엇이 바닥이고 무엇이 벽이고 또 무엇이 제가 직접 보는 것이고 무엇이 거울인지 어 대박 진짜 이렇게 벽을 타고 가는군요 저 안으로 너무 멋있다.